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아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금 현재는 유학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워킹 홀리데이까지 입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21년도 만약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떤 형태로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을 해야 되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호주의 유망 직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호주 취업 워킹 홀리데이는 어떤 게 달라질까요? 예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입국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는 격리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격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자가 비용으로 이 부분을 다 써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 초반에 3,000불 이렇게 자가 격리 비용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건대 입국 시스템은 조금 바뀔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뭐 2주에서 뭐 1주로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하루 정도의 시간만 필요한다던가 라는 입국 시스템이 조금은 개편화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입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입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안내문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취업 시장입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내주었던 가장 큰 이유가 호주에서는 농업이나 그런 육가공 공장의 일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일할 인력을 해외에서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려고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패커스들이나 한국에서 온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농업 분야에서 일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장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골 쪽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이렇게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서 코로나의 이제 전파 위협성도 굉장히 적어서 정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즉 농장이나 공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2021년 호주 워킹 홀리데이 유망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장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호주에서는 이 농업 분야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인데 농장에 대한 옵션을 무조건 거치고 가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도 확실하고 일자리도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장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경이 해제된다 그러면 제가 농장이나 이런 공장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일 및 공사 현장입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학생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서 뭐 주에 2,000불, 3,000불씩 버는 친구들도 저는 가끔 봅니다. 그 정도로 이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좀 찐득하니 조금 오래 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타일이나 공사장 일을 추천드리고 작은 그런 업체, 한인 업체에서는 시끌시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한인 그 커뮤니티에 뭐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원하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회사와 물류창고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는 약간 알지 못했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뭐 물류회사나 그런 무역회사의 창고 일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버타임은 없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뭐 기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보다는 햇볕을 쐬는 거를 좀 덜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청소직입니다. 워킹 학생들이 초반에 호주에서 정착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청소잡이에요. 뭐 이유는 뭐 쉽기도 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도 되고 영어에 대한 것도 크게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방역과 위생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한층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제 주위에서도 이제 셰프 동료들이 셰프를 접고 청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막 오다 보면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임금 체불이나 뭐 인건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이제 셰프쿨의 전문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요리사를 하셨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다, 혹은 내가 한국에서 2년제 요리 전문대학교 뭐 재학생이거나 뭐 나왔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취업에 관련된 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빵 공장입니다. 아,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호주, 즉 서양권 문화에서는 이 빵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디저트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각 도시에 빵 공장들이 있는데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빵 공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약간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여자분들께서는 약간 포장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으시다고 하면 빵 공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입국 해제가 된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호주에 오시게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입국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뀐 신체 검사나 격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를 받으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호주에서 어떠한 도시에 정착을 할 것인지, 어떠한 직장을 고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인 업체를 찾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셔가지고 바로 이력서를 돌리셔도 막 일주일 정도면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네, 그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쉐어하우스나 렌트하우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비용과 예산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주지에 대한 그런 환경과 비용이 우리나라와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조금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기에 도착하시면 그래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초반에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호주 공항 픽업이나 하루 이제 정착 서비스라고 불리는 뭐 핸드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지를 하시고 비행기 예매 및 도착하는 날짜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항공편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저희와 상담을 하셔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유학이나 관광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가이드란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몇몇 뉴스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서류상이나 그런 안내가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기에는 입국이 만약에 해제된다고 하면 많은 수많은 경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정보들을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 2021년도 호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생활이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저희 밑에 영상 밑에 저희 이제 정보란에 보시면 저희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고 체력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